꽃살, 차돌박이, 꽃등심. 이곳이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얼바인의 강호동 백정으로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고깃집 풍경 궁금하시나요? 한국인들이 미국 오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되시나요? 이곳은 얼바인입니다. 그러기에 원하는 한식이 있다면 모두 접할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강호동 백정 편입니다. 쿠키 주세요. 입다섯까지 한국인. 야, 입다섯까지 한국인아. 너! 쿠키 주세요. 뭐야? 소고기. 오늘 오래간만에 캘리포니아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고 넓은 바다를 보니 기분이 확 풀어지던데요. 그런데 뱃속은 꼬르륵.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얼바인 데드리는 얼바인 강호동 백정으로 백정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 40분. 예상을 했지만 일요일 저녁인데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30분을 기다려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생각하시는 그 풍경인가요? 네, 이것은 기본 찬입니다. 아, 동치미 국물이 정말 시원합니다. 네, 부추무침이고요. 이것은 기본 샐러드인데요. 이건 좀 그다지. 네, 김치랑 두부, 그리고 무쌈, 그리고 마카로니. 네, 기본 반찬들입니다. 네, 메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애피타이저부터 나오고. 네, 위에 보시면 콤보 메뉴 있잖아요. 저희 얼바인 데드의 가족은 저 콤보 소짜, 네, 보통 한 60달러 하는데요. 맛이 괜찮습니다. 저렇게 먹으면 시큼 먹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 메뉴가 나와가지고 40달러짜리 저걸 하나만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네, 고기, 미니 고기를 12달러짜리 하나 더 시켰어요. 먼저 꽃등심입니다. 네, 익어서 뒤집으면요 이렇게 되고요. 아, 맛있겠죠?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네, 야채와 함께, 네, 맛있게 버무립니다. 네, 이건 꽃살이에요. 네, 저희 모자랄 것 같아서 꽃살 좀 더 시켰고요. 네, 꽃살도 잘 익어서, 네, 적당히 익으면 살짝 자릅니다. 그러면 육즙이 자르르르르. 아, 오늘 너무 잘 먹고 왔습니다. 그 얼바인에서 저 얼바인 데드는 한식으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지냅니다. 이곳 얼바인에는요 오늘 보여드린 한국 BBQ 식당 외에도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음식 안 맞는다는 그 말도 이곳 얼바인에서는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저 얼바인 데드는 우리 한국인이 얼바인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한국 문화와 이곳에서 벌어지는 한인 소식들을 가져와서 재밌게 얘기 드릴게요. 요 아래 붉은 버튼 구독은 필수고요. 댓글은 꼭 다셔야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